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후진동네란 원룸촌 외, 그냥 밖에 나가서 보이는 대다수의 차들이 중급 이상 고급 세단과 SUV 천지인데, 평범한 승용차 타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왜 보면 주택가나 이제 원룸 같은데 보면, 이제 고급 세단이나 외차, 쉽게 볼수 있죠. 쉽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돈만 부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닌데. 좀, 가격대가 나가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거. 쉽게 볼수 있죠. 요즘에 뭐 고급 세단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집 앞에 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원룸 사는데 잘 사는 분들 봤어요? 뭐 원룸 사는 분들을 뭐 비하나 나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원룸 왜 살아요?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원룸 안 살고 싶죠. 왜냐, 원룸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뭐 옵션 같은 게 갖춰져 가지고 특별한 짐이 필요 없는 거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원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젊을 때 머무를 때 살면 좋은데, 나이 먹고 살기엔 좋은 곳이 아니다. 왜냐, 그냥 간단한 의식주 해결만 가능하지, 거기서 뭐 갖추고 사는 것은 어렵잖아요. 왜냐, 공간의 제약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원룸은 방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빌런들도 많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원룸 안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원룸 왜 사냐? 내가 버는 게 현재 많지 않고, 내가 가진 자금에서 자취한 데살수 있는 최소한도 요건을 갖춘 것이 원룸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룸에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데 차라리 좋은 거 몰고 댕겨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사는 그런 원룸 단지 안에 카푸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카푸어가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차가 필요한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차를 몰아요. 왜냐? 차라도 좋은 거 몰아야 남들한테 무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것도 비정상으로 보거든. 대한민국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지 않단 말이야, 남자 중에서도. 근데 저런 비싼 차를 끈다는 거는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이 좋아 터진 원룸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연명하듯이 살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걸까?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좋은 차 모이지만 막상 현실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왜냐, 매달 이제 나가는 그 자동차 할부금하고 이제 기름값 이런 것들, 보험료.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불안불안해. 아니, 돈이 모자라면 이제 연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빌려가지고 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언제부턴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 모는 게썩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봅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 뭐 기껏 해봐야 버는 거 뻔한데, 돈 나올 때 뻔한데, 저런 차를 분명히 일시불로 샀을 리는 없고, 할부로 샀을 테고, 그럼 매달 나가는 돈, 그거 내고 나면 저 친구들 아마 매달 꾸역꾸역 버티는 식으로 나갈 텐데, 미래가 없을 텐데, 과연 그게 좋은 건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내가 능력 있으면,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몰아도 됩니다. 몰아야죠. 근데 내가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차에 집착을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번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차로 돈을 써버리면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거기다가 차를 좋은 거 몬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소득하고 차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차 비싸요. 국산차도 많이 비쌉니다. 그깟 차한대 몬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없는데 그 자동차 브랜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읽어드리기 전, 이 댓글 적으신 분 상태가 심히 좀안 좋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200이면 적당히 아반떼 CN7이나 스포티지 정도만 해도 돈 모으고 차 유지도 하는데 뭘 믿고 외차를 샀을까? 200 벌면 2년이면 2600 모읍니다. 시간을 왜 버리나요? 차도 재산임. 차 사고 일안 다니나요? 계속 일할 거고 돈벌 거고 경력도 쌓일 건데 도로에 차가 그렇게 많은데 경차별로 보이지 않은 준주정 이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돈잘 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 200, 300대 벌면서 차 끌고 집도 사고 유지하면 삽니다. 뭔가 좀 내용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아마 이 댓글 적으시면 이 방송 보겠죠? 이 영상 보겠지? 좀 반성 좀 하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적어놓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월급 200이면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적당이라 붙었는데 이 사람은 적당이란 뜻을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월급 200이면 차 몰면 안 돼. 내가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중고차도 몰면 안 돼요. 양심 있다면 개념을 안다 몰면 안 돼. 근데 월급 200이면 적당이래요, 적당히. 언제부터 아반떼 CN7 스포티지가 적당이었죠? 이분 차 가격 모르나? 제가 CN7 볼게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3천만 원 될 텐데, 풀업으로 하면. 참. 일단 깡통이, 예, 깡통. 스마트가 1975만 원. 그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풀업이, 인스퍼레이션. 2892만 원이에요. 그게 3천만 원 돈이죠. 제 말이 맞네. 거기다가 아반떼 그 N9 모델이 있습니다. N9. N9 더 비쌉니다. CN7 N9. CN7 N9 가격은 3천만 원 넘습니다. 이건 더 후덜덜합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모델은 휘발유 모델은 3,350만 원. 네. 여기 이게 싼 가격입니까? 이 가격이 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차값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차 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들어가야죠. 그럼 2, 300 나올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하면 3,500만 원 그냥 넘죠. 여러분 차살때 취득세 안 내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 이분은 내가 보니까 차를 안 몰아본 사람이야. 스포티지 한번 볼게. 스포티지 얼마인지. 스포티지 4천이 넘을 텐데 지금 나온 거. 제가 이 댓글 보면서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깡통 모델이 가솔린 깡통 모델이 2,500만 원. 자, 가솔린 풀옵션이 3,400. 그리고 디젤 모델이 3,700. LPG 모델이 3,500. 그 풀옵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3,800, 4천만 원 돈이네요. 이게 과연 싼 건가, 이게? 신형 스포티지 얘기하는 겁니다. 신형 스포티지. 여러분, 이걸 만약에 월급 200 가지고 사잖아요. 요것도 내가 계산해 볼게. 와, 참. 아니, 요즘에 자동차 매달 얼마 나가는지 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 돈이 없어. 내가 차를 샀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오라이브로 산다. 그러면, 아까 스포티지 풀옵션 기준. 3,800 잡고, 선수금 없어요. 오라이브 잡고 60%, 할부금리는 5.5 하면 매달 나가는 차값이 70만 5천원 나가요. 60개월로 숨만 쉬어 나간 돈. 거기다 보험료까지 한 매달 한 10만원 잡고, 한 8에서 10만원 잡고 80만원. 200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80만원 나가요 여러분. 80만원. 거기다 기름값과 기름값하고 뭐 세차 이런 것까지 하면 2, 30만 나가겠죠. 그럼 100만 이상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차만 몰면 끝납니까? 아니 자동차만 몰면 끝나? 아니죠. 뭐 폰값도 있을 테고 뭐 우리가 식비도 나갈 테고 밖에다 밥사 먹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이분 의심스러워요, 댓글 다신 분. 그리고 웃긴 게, 이 노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200벌이면 2년이 2600 모은다고요? 아니. 아니. 차산에 돈 나가잖아. 아니, 도대체 무슨 논리야, 이게? 아니, 계산 안 됩니까? 이거 수학시험에 졸았나? 아니, 그니까, 지금 1600 모으려면 생각해보세요. 1300, 1년에 1300이잖아. 1400이면 다들 100만원씩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 차 안 가지고도 100만원 넣기 쉽지 않습니다. 차 없이도. 이분 내가 보니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이야. 아니, 웃긴 게, 자, 2년에 2600이면 1년에 1300 넣는 거잖아. 그 못해도 달에 100만원 이상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 근데 여러분, 차가 없는 입장에서도 달에 100만원 넣는 거 빡십니다. 진짜 빡십니다. 200벌어 가지고. 차 없는데도 100만원도 못 넣는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자, 그리고 차도 재산입니다. 재산이래요. 뭐 차도 재산은 맞는데요, 가격이 올라가는 재산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재산이죠. 무조건 내려가죠, 자동차는. 차 사고 일 안 다니나요? 아니, 그러면 차 없이도 그동안 일 잘 안 했잖아. 아니, 차 없이도 일 잘 안 했잖아. 꼭 차가 있어야 일을 잘 다닙니까? 아니, 무슨 내가 뭐 밖에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좀 한글 다시 뵀는데 우타도 심하고 맞죠? 아니, 꼭 차가 있어야 돈 벌고 경력 쌓입니까? 차 없어도 직장 오래 다니고 경력 쌓인 분들 많습니다. 물론 차가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출퇴근 하시면 차 필요 없습니다. 생산기사 다니는 분들. 여러분 현차 가보면 울산 현차 가잖아요. 생각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신 분도 많아요. 멀쩡한 차나 두고 생산지 가보면, 아니면 퉁고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차가 없어도 돼. 오히려 차 없는 게 더 편하대요. 차 몰고 가면 차 대야 되고, 이제 밤에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난 퉁고버스 타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 물론 차가 있으면 좋지. 차 기다리는 시간 안 되니까 좋긴 한데, 한국 사람도 다 2, 300벌이면서 차 끌고 집도 사고 이자하면서 삽니다. 못 살아요. 예. 네. 2, 300대 벌으면서 차 끄면요, 집도 못 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 2, 300대 벌어가 차 끌잖아요. 집 못 삽니다. 이거 사본 적이 없어, 보니까.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지 무슨 뭐, 미니어처입니까? 프라 모델이야? 여러분 2,300대보다 차 끌잖아요. 그럼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돼. 어? 뭐 시골에 어디 뭐 초가집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 댓글 다시면 좀 죄송한데 생각이 많이 짧으신 것 같아. 본인의 어떤 있잖아요, 무지함을 증명한 댓글이에요. 이런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댓글 다시면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댓글 내용 보니까 반성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